두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더 큰 능력들이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자녀요 권속된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0일 목요일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교회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365회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때로는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과 때로는 자신의 스스로의 악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붙여서 여러분 자유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실제적인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순식간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두려움이 먼저 그의 마음을 장악해 엄습해버리고 마니까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더 이상 힘을 내지도 못하고 더 이상의 어떤 전쟁을 치를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시 상황을 왕하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을 적절하게 오늘 우리가 왜 마음의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 사고, 질병, 전쟁 등 갑작스럽고 급하게 몰려오는 누구나가 외애가 없이 여러분 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큰 두려움 앞에서 살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들, 보화들을 다 끌어다가
그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에 금으로 입혀놓은 그 금은 그 보석들까지 다 벗겨다가 원수에게 갖다 바쳐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 전쟁의 위기, 그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굽 왕을 의존해서 그 문제 전쟁에서 그 문제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예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렇게 담대하였던 개혁적이며 신앙이 투철하고 모범적인 히스기야 왕 역시도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격이 무너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 정치를, 그래서 우상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산당들의 그 제단을 부수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당당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그 마음의 한순간의 두려움에 잡혀버리고 마니까 우리가 인생이 생각할 때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벌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 것입니까? 열왕기하 18장에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아주 투철할 뿐만 아니라 깊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개혁적인 실제적인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모든 산당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노뱀까지 담대하게 현장에서 깨뜨려 부숴버리는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담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한 습관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왕이었고 앞장선 왕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 42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단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용감하고 또 신앙이 깊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진정한 대단한 왕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성결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원수로부터 오는 두려움, 전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적군의 그 군대로부터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 함락되어졌을 때에 그 순간의 마음의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겁을 먹고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의 모든 판단력을 흐트러버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트러버리고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는, 그래서 오판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닌 실제적인 범죄 행위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실수든 자신의 연약함이든 자신의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떳떳하고 용기 있고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흔적이 있었던 왕이랄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도중에 그의 삶을 통하여 끝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첨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밤새도록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인도하심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된 병사요, 훈련된 군사요,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요, 철저하게 순간순간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우리가 이성적이고 의지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연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여러분 실비로 태워놓은 그 유황불에 집어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의 실제적인 선택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세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담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여러 왕 중에 여러분 히세 왕처럼 한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도 그의 행동 제스처 역시도 대단했습니다. 히세 왕은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 순간 그랬던 왕이 그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아요. 그 마음이 해지되어져 무장이 해지되어 버리고 현실 가운데서 아수르의 그 대군 사내림 연합 대군이 전쟁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현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남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 이야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이 당한 일, 실제로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자신의 사건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자신의 당사자의 문제만큼은 벌벌벌 떨고 이중적인 구조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중적으로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용기가 있는 왕이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질병이든 사건이든 문제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두려움이 여러분 자기의 마음 안에 임하면 안 되고
사로잡히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두려운 가운데 의지적인 마음이 둘로 나뉘었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자기의 조절 능력이 사라지고, 그렇게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자기의 지금 현재의 마음에 조절, 감정을 조절하고 이해를 조절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이처럼 두려움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어땠던지 지금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의 채점,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의 조절 능력,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 의지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비워져 버린다는 판단 능력과 의지력을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사건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에 눌린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뭔가 친척이 없을 때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열정은 대단한데 친척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마음의 어떤 의지적인 조절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적응하며 해결해 갈 어떤 의지적인 상태가 해장돼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수록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여러분 강하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강한 의지적인 선택을 여러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잡히진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때로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신앙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향하여 우리는 대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의심과 불신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들은 지금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사라도 무너집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강단을 내려가면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져 우리 앞에, 내 앞에 여러분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마시고 방심은 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괜찮아 그 정도야, 그쯤이야, 너만 그러냐? 다 그러는데. 너만 그러냐? 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눈에 비춰졌는데,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고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 자정 능력,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헤쳐나갈 그런 감정 조절이, 그 기능이 해제돼 버린,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린.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그 정도 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찾지만, 말로는 그렇게 형식을 쫓아서 어떤 의식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의지와 정신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하는 그 절망의 마음뿐인 거예요. 두려움의 언습해서 오판하는 그 상황만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때 기도 더 할 것 같죠? 그럴 때 기도 더 안 해요. 그럴 때 더 부르짖고, 그럴 때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 그럴수록 더 여러분 때로는 기도원을 찾든, 때로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든 더 열심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희숙의 왕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앙의 여러 가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흐트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되고 한순간에 나는 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단의 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늘 항상 의지적인 선택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작은 것으로부터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것으로부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꼬입니다. 뇌물을 써보고 여러분 신앙도 한번 팔아먹어보고 여러분 주일도 한번 범해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대충 한번 휙 섞어서 적당하게 눈가림 아웅으로 그러면서 큰 소리도 한번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지만 그 영혼은 끊임없이 공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은 더 두려움에 깊숙이 젖어져서 더 이상의 근절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한 한 인생으로, 무력한 한 사역자로, 무력한 한 성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나,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사단을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두려움을 정복하라, 두려움의 마음으로부터서 떨쳐버리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왜 극복하고 왜 다스려야 하고 두려움으로부터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희생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꾀를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원보와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원수에게 갖다 바쳐본들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여러분 그 틈을 타서 더 불신앙을, 더 의심을, 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의 관계에서 사역이 틈이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협력도 없고 더 이상의 합력 개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는데 더 이상 어떤 협력을 하겠습니까? 어떤 서로가 나눔이 있겠습니까? 협력, 신뢰가 깨졌는데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목사와 목사의 사역에게 이간질하고 틈을 깨, 신뢰를 깨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복하고 우선순위에 무엇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움이 눌립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가운데 철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성도와의 목사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복 못 받습니다. 더 큰일 감당 못 합니다. 그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언약하시는 천대만대의 복은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킥을 노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그 신뢰를 깨트리는 그 방법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연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며 안식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